좀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되겠다 하는데 사실 이미 돌아가신 분도 많고 또 지금 부모를 공경한다고 예를 쓰고 해도 흡족하지는 않고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네 난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 말은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인격이 존경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이 땅에서 누가 내 말 잘 들어주면 좋거든요. 왜 힘든가? 내 말 안 들어주니까. 근데 부모는 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러면 즐거울 것이라. 내 자녀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하면 그것에 기쁨 얻잖아요. 그리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떻게 즐겁게 할까?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지금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어버이날로 오는데 성경에서 어버이를 공경하라. 이걸 참 주님이 기뻐하신 주일로 생각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자녀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존중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복을 말했어요. 여기서 부모에게 주 안에서 그 때문에 부모가 교회 가지 마. 이건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되 뭐란가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으니라. 이 말은 뭐냐면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될 때에 하나님과 관계도 바로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이거 옳으니라. 주 안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야. 그래서 옳다. 마틴 루터는 그 요리문답에서 성경적 부모를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로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 육신의 부모. 자,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인 이 관계, 이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좀 설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태어날 때 부모님의 그 품 안에 안겨서 부모님의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 부모님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 키워주고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줘야 아이가 자라지 절대 혼자 자랄 수는 없어요. 바로 영적인 것도 아버지와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도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연약할 때 무력한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나에게 생명의 젖을 주어서 영적인 것을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알게 만드듯이 육신의 부모는 이 땅에 젖을 주고 키워줘서 내가 자랐고 영의 아버지는 영적 말씀을 주시고 자랐고 아버지라 그 말은 뭐냐면 창조자라 뜻이에요. 창조자. 아버지가 나를 창조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이 땅에 아버지, 부모,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붙였다. 사람이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감히 누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남한테 아버지라고 합니까? 딱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부모밖에 없어. 부모가 둘인 사람 있어? 어머니가 둘이고 아버지 둘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다면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도록 주셨다. 그 말, 그거 더 이상 공경해야 되고 뭐든 할 필요가 없어. 나를 낳았고 키워줬는데 만드는데 구차히 무슨 설명할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거기에. 이유가 어디다, 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와 관계, 이게 옳다는 거예요. 당연히 옳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부모가 있어요. 영적 부모가 뭔가, 목사, 신부,
캐톨릭에서는 신부라고 해요. 그래서 부자, 아버지 부자 신부. 캐톨릭에서는 나이가 젊은 신부도 나이 대신 어른한테 그냥 이렇게 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한 거죠. 근데 그 신부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이 되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아버지한테 함부로 한 사람이 있어요. 신부라 해놓고 대들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물론 저 목사로서 처신을 잘해야죠. 제가 목사답지 못해갖고 여러분이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도 못하고, 대들 벌받는다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 조심을 해야죠. 근데 죄의 종이 허물이 있어요. 허물 없겠습니까? 다 있죠. 여러분이 노아가 큰 실수했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고 옷을 벌렁 먹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함이 그거 봤어요. 근데 그걸 빨리 자기가 혼자 다 덮어두고 그때 처리해야 되는데 가서 나발나발나발 그걸 다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샘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뒷걸음이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다 덮어줬어요. 근데 노아가 술이 깼어요. 알았어요. 하고 샘의 하나님 야벳을 축복해주고 함은 주주를 입어요. 가난 함이 큰아들이거든요. 가난, 그게 아프리카 족속이다, 지금. 흑인들. 지금 흑인들은 복 못 받고 있어요. 저주받은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잘못을 누가 했을까? 노아가 잘못했죠. 그런데, 아버지 허물을 몰라고 말하냐는 거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덮어주라는 거야. 세 번째, 나에게 지식을 공급해 준 사람은 아버지라고 합니다. 사부님, 그러면 스승사거든요. 나를 가르쳐준 분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부자를 쓴다는 것은 최고 높은 사람에게 쓴 단어라 이거예요. 부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속에는 첫 계명이다. 이제 다섯째 계명이 제일 약속이 첫 계명.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더 우선적인 것이 부모 공경이라. 그럼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최고법이란 거예요. 첫 계명이다. 이게 이 인간의 윤리의 기초가 기본이 되어요. 부모 공경한 사람은 사회의 범죄자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이 되어 있어요. 기본. 부모를 학대하고 함부로 하면 이거 기본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사실 남의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 그런 뜻이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도 남의 가정 소중히 여기라. 그게 다 이유가 또 이웃 아내나 남종 여종을 탐내지 말라. 행복의 근원이 가정에 있는데 그 가정을 이루는 그걸 네가 귀하게 얘기해. 네 가정도 귀하면 다른 가정도 귀하다. 그런 뜻이 다 있어요. 그 부모를 마지막 시대에는 거역한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부모를 거역한다. 그 이 시대가 말세인가 봐 확실히.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이 엠 하면요. 권위가 딱 써요. 무조건 들어요. 근데 AM 해봐야 지금 안 통해. 안 통해요. 새끼가 우상되고 하나가 그놈에 쪽쪽 빨고 살아 그냥. 내 새끼밖에 몰라. 아이고. 세상에 지금 이런 얼마나 폐허한 시대인지 오래전에 SBS 나온 TV에 나온 내용인데 이 캐나다에 간 딸이 편지가 왔어요. 내가 부모님 모시고 싶어요. 아양뜨고 그래서 그래, 나는 그래. 그래도 늙어 말년에 내 딸 집 캐나다가 살아가 있어. 그리고 그 몇 년 전에 전 재산 없는 거 다 팔았고 8천만 원을 딱 붙여줬대. 공항에 갈게. 딸이 안 나타나 버렸어요. 국제 미아가 돼버렸어요. 세상에 그 딸이 부모를 사기쳐갖고 그 있는 재산 싹 빼먹고 안아보러 어디로 찾아요? 캐나다 가서 못 찾죠. 공항에 안아봤는데 신문에 나가서 난리가 났어요. 길거리 쓰레기 하루 내 쓰레기 주워 2천 원, 3천 원 벌거든요. 그거 쓰레기 주워 먹으면서 피눈물을 죽을 때까지 피눈물을 내 새끼 생각하면 이런 폐간 시대, 이 도움밖에 모르는 시대, 이 짐승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나라는 유교 나라, 효의 나라로 유명하고
참 아름다운 전통인 나라거든요. 조선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임금이 개성을 가는데 노모가 내가 죽기 전에 임금은 그 용안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이제 임금 마차가 지나가니까 이제 다 부모님 모시다가 길거리에 놔두고 한번 보고에 만들어서 봤대요.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그럼 효자다. 아 그래갖고 그 당시 쌀 한 솜 돈 100냥을 줬대요. 큰 돈을 줬대요. 상을 내려줬어. 근데 어떤 놈이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건 효자도 아니야. 죽어 아픈 엄마를 억지로 끌어다가 메고 길거리에 놔두고 보여주고 이거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임금이 그것도 똑같이 상을 주어라, 100냥 주어라. 임금님, 그 못된 놈입니다. 그 불효시킵니다. 지금 아픈 엄마 억지로 가지고 돈 벌라고 했습니다.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주어라. 효대는 흉내만 해도 된다 할게요. 나다 효도는 흉내만 해도 좋은 것이다. 그래갖고 나중에 회개하고 진짜 효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자, 우리 기독교 효는 뭔가 이유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0절에 예수께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리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러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목수 아들로 순종해서 목수 이러고 다 받으셨다. 30세까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상에서 그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여자여, 근데 여자가 헬라어로 귀네 존치고 존칭 우리가 번역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해요. 마지막 그 고통 가운데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마지막 효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효를 하더라도 부모가 뭘 원하는가 그걸 보고 하라는 거예요. 옛날 어느 원님이 부임을 했는데 효자라고 소문이 나서 원님이 상을 주려고 불렀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를 효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무엇을 했느냐 그랬더니 자네 부모 형편 어떤가 그러니까 말하기를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지금 15년을 더 사십니다. 아버지 외롭지 않게 해서 내가 극진히 대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화를 딱 내리 이 고약한 놈 벗이 어째? 너는 마누라고 둘이 살면서 네 아버지 15년 동안 혼자 살게 만들어? 막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대요. 집에 와서. 아니 원님이 상줄자 갔더니 아니 나한테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진짜 원님 왔다 그랬대요. 혼자 어떻게 15년 사냐 그 말이에요. 또 설교 잘못되면 아 그냥 노부모 다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듣지 마시고 뭘 말하냐고 하면 부모가 뭘 원하는가 해야 부모 원하는 대로 부모 기쁘게 해줘야지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효도하는 그 마음 자세가 어디서부터일까? 어디서부터일까? 생명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버이를 통해서 내 생명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나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없어졌을 거라요. 그렇다면 나를 만드신 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이유가 될 것이 없어요. 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안 나 만들었으면 나는 없을 생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나 부모 공경이나 같아요. 이건 부모가 인격이 훌륭하고 뭐 잘 배우고 행실이 옳고 그걸 떠나서 사실 부모 입장에서도요. 부모가 자식한테 상처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뭔가 좀 삐뚤어져 생각이 많은 것도 틀렸고 어떻게 보면 사살 거짓말도 온 것 같고 어떻게 부모가 남의 거 도둑도 온 것 같고 그런 것이 없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 부모는 내 자식들한테 정말 잘해야 돼요. 실망 안 줘야 돼. 부모가 자식한테 상처 줄 수가 있어요. 그 상처 엄청납니다. 부모가 얼마나 못된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바람핀 부모님 알아요? 얼마나 자식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고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차원이 달라. 급수가 다르니까. 내 급수는 아니기 때문에 내 입장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를 나 한 가지로 무조건 공격하라는 거예요. 내 오랜 행실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게끔 부모가 잘못하더라도 부모 공경의 기본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나를 생명을 놔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야, 시부모는 좀 다르잖아요. 뭐 정이 없어요. 친정 부모는 나를 낳고 키웠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정이 있어. 근데 법적 부부라 이게. 그러더라도 남편하고 결혼해서 한 몸 됐으면 똑같아.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남편 사랑스러운 내 남편 누가 낳을 건데. 남편은 이쁘고 좋고. 그리고 부모는 싫어? 그럼 남편 어디서 나왔는데? 말이 아니죠. 당연히지. 연락하고 실수하고 잘못한다 하더라도 늙은 게 실수하지. 우리 어렸을 때 실수 없었습니까? 부모가 그 돈을 뭘 해도 안고 해야죠. 그래서 어렸을 때 밥을 먹여주고 했잖아요. 부모가 밥을 못 드시면 떠드려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아, 부모가 그냥 노망해갖고 그냥 이부자리에다 그냥 볼 거 다 보내. 얼마 힘들고 뭐. 그래도 당연히 누가 해야 돼? 그러면 너는 자랄 때 누가 키웠어? 부모가 다 귀족이 채워주고 다 빨아주고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귀족이 더 키워줄 수 있어야죠. 그리고 실수했을 때 또 닦아주기도 해야지. 당연히 당연히 나에게 효를 할 수 있는 기회 주셨구나 하고 감사해야죠.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내가 그때 그렇게 좀 잘했을 건데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기회가 없어. 좀 속 좀 들고 알만하면 그때는 돌아가셨어 이제. 뭐 지금 있으시다면 정말로 얼마 못 살겠구나 어떻게 할까 하고 약할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용돈도 드리고 말벗도 대어주고 그저 뒷방에 첫바퀴 있으라고 하지 말고 자꾸 말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거든요. 하루 종일 있었던 이유고 옆에 같이 있어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내 몸에 난 자식보다 사랑 못 받을 때 얼마나 서럽겠어요. 빨리 죽고 싶어도 죽어지도 않는데 얼마나 나중에 늙어서 울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냐고.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다가올 일이에요. 성경에 자식을 사랑하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끼 사랑 안 해라 하라고 안 해도 다 해.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근데 부모는 사랑 내리사랑이 내가 부모 공경하려고 말씀 가지고 해야 돼. 제가 어떤 때는 그냥 말 안고 서울 가버려요. 우리 엄마는 나 찾으러 다 다녀. 그래서 아이고 내가 깜빡 잊어버렸구나. 저는 자주 한 얘기지만 우리 어머니 생각할 때 가장 기억난 게 제가 개척할 때 어려운 상황에서 시골에서 오셔가지고 저녁마다 산에 가서 기도한 거 알았어요. 짠했던가 봐. 왜냐면 믿진 않아요. 예수는 안 믿어. 담배 볶음볶음 피고 막 그러셔. 아 근데요 한 번 나한테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못 먹고 산대? 못 먹고 산대? 어떻게 먹고 살라고 내가 그렇게 직업으로 하는 거야. 그냥 막 전혀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한 번 그래요. 너 살게 하려면 내가 담배 끊어야 쓰겠다니 그러더라고. 너 살게 하려면 믿음이 없어. 근데 아니 교회 같이 사는데 이게 전도사 엄마가 담배 뻐끔뻐끔 피고 있으면 목회가 안 될 그걸 알아셨더라고. 너 살게 하려고 낀 게 나 살게 하려고 담배 끊으셨어. 하나님 앞에 끊은 거야 그냥 뭐. 그 내 마음이 항상 찌게. 한 번은 그렇게 저녁 내 아프신데 바로 옆방에서 잤거든. 저쪽에서 할 때 깨우지 마라고. 옆에서 깨우지 마라고. 깨우지 마, 참 깨우지 마라. 그 고통을 다 참으시더라고. 이게 우리 어머니만 그러겠어요. 다 그래요. 표현을 못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부모 사랑을 느끼고 나를 어떻게 키웠는가. 어렸을 때 그걸 잘 기억하시고 지금은 실수하고 뭔 말 못 알아먹고 깎아보고. 아니, 당연히 우리가 귀 먹고 못 알아먹지. 요즘처럼 지식이 발달한 시대에 옛날 같고 알겠어. 전혀 안 통하죠. 안 통하죠. 그거 갖고 따지면 안 돼.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무조건 공경해야 돼. 최고 효도는 뭘까요? 부모의 영혼을 구원시킨 거. 천국 가게 해야죠. 아무리 여기서 용돈 드리고 잘 먹여드려봐야 지옥에 불속에 가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가슴 아파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금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래서 옆에 모시면 좋지 안 모시게 되면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용돈도 하고 어떻게든지 구원을 깨야 돼요. 근데 부모를 구원한 길은 제일 좋은 방법 가져질까요? 금식에 불어 금식. 엄마, 아빠, 나 교회 갈 때까지 밥 안 먹을 거이고 한 사흘만 굶어버리면 벌벌 떨 거. 일주일 말해봐. 교회만 가면 내가 밥 먹을 거면 어떻게 입고 쓰고 가지. 어? 내 말이 맞아요. 꼭 해보셔요. 금식해 갖고 안 들키고 있겠어요.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감동 없죠. 어, 감동. 구원시켜야 됩니다. 성경에 효자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요셉도 아버지를 얼마나 깍듯이 섬기고 다 복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이 훌륭한 정치가하고 효자인데 한 번은 상원 의원이 링컨을 모욕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었죠? 내가 신고 있는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이 국회에서 그 무한 야당 의원이 못된 게 막 무한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링컨이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기억해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구두를 수선한 걸 내가 어깨는 봤기 때문에 나도 수선할 줄 압니다. 구두가 떨어지면 내게 가져오시오. 그러니까요, 그 사람 막 국회의원이 박수를 쳐버리고 그 사람 완전히 묵사발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직업 구두 수선공이 당당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훌륭하다. 농사꾼이다. 훌륭하다.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이나 공경이라는 단어가 만약 카베드인데 카베드라는 단어는 간이다. 무겁다. 그 말이에요. 무겁게 소중하게 여겨야 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아, 어른이시구나. 어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문과 나를 낳았고 키웠기 때문에 그리고 양육했기 때문에 무조건 공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충북 제천 출신으로 판사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술 주정부의 노름꾼이요. 그래가지고 노름하고 다 잃어버리고 어머니가 싹받는 일로 했는데 이 술 먹고 밤에 와가지고 어머니 때리면서 빨리 돈 구하고 오라고 막 때리고 발로 차고 술 먹고 인간도 아니요 그 아버지가.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기가 있는데 돈 안 구워달린다고 이 아기를 데려다가 확 바닥에 떨어져버렸고 허리가 부러져버리고 꼽추가 되었어요. 꼽추가.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인류대 가고 판사가 돼요. 허리가 꼽추가 돼갖고도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꼽추 된 거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던져버려갖고 얼마나 한이 었어요. 꼽추로 사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이. 그래갖고 아버지를 극진히 모셔갖고 효도 온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지. 네? 그래서 미국에서 한 청년이 자기는 바다를 정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항해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시험 받고 항해사, 1등 항해사. 그러면 돈 많이 벌고. 근데 어머니가 울면서 아들아, 너 배 타고 가버리면 몇 달 만에 올지도 모르고 나 너 없이는 못 살아. 울어. 나와 같이 살자. 그러니까요. 아니 공부하고 지금 항해사 따갖고 이렇게 내가 돈을 벌게 됐는데 어머니가 잡으니까 못 갔대요. 어머니를 효도하고 그러면서 하신 분이 나중에 조지 워싱턴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벌써 그 항해사 갔으면 대통령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다른 길로 더 좋은 길을 인도하셨죠. 뭐 얘기인가? 그 판사 얘기나 대통령 얘기나 그러니까 복주죠. 그 중심 마음이 예. 그래서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진다. 부모와 저주 함부로 하면 흑암 중에 꺼진다고 절대 복 안 줍니다.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우리 부모가 약점이 있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는 부모예요. 부모예요. 천륜이에요. 그건 다른 거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루시 이방 여인으로서 모함 여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왜 그가 복받았는가? 다윗의 중조 할머니가 된 룻 얘기예요. 나오미가 이제 모압 갖고 다 망하고 기론 말론 두 아들 죽어버리고 두 며느리한테 시집 가라 하겠어요.
근데 루시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고 절대 안 가겠다. 어머니 모시러 와갖고 이삭을 주러 갔어요. 아니 외국인 어머니 시어머니 혼자 사는데 돈이나 물려놨으면 되는데 이삭이나 주어서 내가 그 공양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가난해가지고. 근데 이삭 주러 간 그 밭이 어떤 무구예요? 보아스 밭이 보아스 밭. 보아스가 결국은 둘이 결혼이 되고 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으니라. 이게 효부예요. 효부. 어머니 시어머니 그렇게 공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죠. 그러니까 복을 줘버린 거죠. 루스는 천국에서 얼마나 상했지 않겠어요. 다윗의 할머니인데. 그러니까 중절모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효도를 하면 이렇게 복을 주구나. 미국에 이 찰스 스테레테 스테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종이백을 발견해갖고 돈을 벌었어요. 종이백 있잖아요. 근데 옛날 가죽 가방은 무거워. 무거운데 어머니가 연노하신데 어떻게 가볍게 좀 가방 만들까 해갖고 종이팩 만드는 그분이 최초 만들어갖고 특허내가지고 큰 돈을 벌게 됐대요. 특허를 해가지고. 그 돈 벌라고 하면 어머니가 무거우니까 가볍게 해주고 싶은 것이 벌써 효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신 거죠. 우리가 자주 오는 얘기인데 고려 시대 때 조정의 박정승이란 이 조정의 아마 정승이었던가 봐요.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나라 악법이 뭐냐면 고려장제다. 고려장 들어 알죠? 고려장 늙은 부모를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산에다 버려. 버리는데 이제 밥 한 숟갈에 딱 넣고 그리고 이제 그거 떨어지면 죽으시라고 그냥 산 깊은 놔두고 와버려. 그냥 못 찾아오게. 근데 이 박정선이 효자였어요. 국가법은 버리게 돼 있는데 자기 버릴 수가 없어 뒷방에다가 몰래 숨겨놓고 어머니를 공양해드렸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정이 큰일 났어요. 중국에 사신이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말이 똑같은 말 두 마리 갖고 와가지고 누가 임이고 누가 새끼냐 그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가 지금 문제 만들고 시비 걸고 싸움 걸라 수작이 오니까 알죠. 아니 하필이면 똑같이 생긴 말을 갖고 왔고 누가 애미고 새끼냐고 가라맞혀나가니까 시비 올라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다 묘안을 짜고 머리를 짜고 누가 낼 수가 없어. 어떻게 알아고 옷을. 근데 박정승이 저 엄마한테 그 얘기했더니 그 노모가 이런 말을 드려요. 우선 하루 정도 굶겨라. 그리고 여물을 줘보면 먼저 덥석 먹은 놈이 새끼다. 말도 이묘고 새끼 거기서 구분이 나쁜다는 거예요. 염을 주면 덥석 먹은 놈이 새끼다. 이미는 나중에 먹는 것이다. 새끼 생각하지라고. 절대 새끼가 이미 생각 안 하거든요. 딱 맞춰볼게요. 놀래본 거. 와. 조선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냐고. 야. 그래갖고 이제 그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문제가 풀려본 거예요. 사실 놀래버리고. 맞췄지 않아요. 아무도 못 맞춰. 그 똑똑한 영리한 사람들 전부 그 조정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 노모가 뒷방에서 앉아있는 노모가 지혜가 딱 있는 거예요. 금방 알아맞혀버린.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 그래서 그날부터 고려장제를 폐지해라. 왕이 어떻게 부모를 산에다 버리면 되겠냐. 고려장제도 없어졌단 거 아닙니까. 오늘 무슨 얘기인가. 노인의 지혜를 알아야 돼요. 백발의 지혜가 있어요. 젊은 사람 뭐하냐 해도 여러분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알잖아요. 세상이 그렇구나. 세상 절대 내 마음도 안 되고 싸울 것도 없고 그냥 남을 위해 사고 내가 양보고 그게 지혜입니다. 절대로. 원수 맺힐 것도 없고 그게 다 지혜거든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대가 폐간 시대, 쾌락주의, 이기주의, 황금 만능주의 모두가 자녀 교육에도 술세 위주로 어떻게 네가 잘 돼야 돼 막 그런데 인성 교육이 무너졌어. 인성 교육
도덕 윤리 그런 시험도 왔나? 영어수학. 영어수학 아무리 잘해도 머리 IQ고 암기지 사람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 교육이. 근데 뭐 도덕 공부해갖고 서울대 들어간 거 아니요? 감옥도 없어 그런 거죠. 영수? 영수. 맨날 영수. 그냥 영수 해가지고 어쩌라고. 마음은 상막의 사람들이 교육이 안 됐어요, 지금. 모두가, 예, 좋은 직장, 돈, 모두가 이게, 첫째, 하나님 관계 사랑이고 부모도 사랑의 관계거든요.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인간이 부모를, 거여 가면 되겠냐. 절대로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 새끼가 다 봐요. 하나님께서 꼭 효자를 만들었네. 내가 부모를 잘한 거 다 새끼들이 봅니다. 안 볼 것 같죠? 안 본다더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어요. 절대적이에요. 부모 돌아가신 분들은 노인들을 잘 섬기고 잘하고 어른을 어른답게 대접해야 되는데 어른이 없는 무너진 시대가 됐어요. 지금 모두가 다 돈 있고 똑똑한 사람이 어른 돼버렸어. 이건 거꾸로 가야 배운 거예요. 절대로 배운 거예요. 아, 인간의 기본이 뭔가 오늘 우리가 기독교 효운동을 해갖고 모든 교회에 다니면 전부 효도하고 그렇게 바꿔주면 세상 사람들 또 전부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다. 성경에 가장 효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효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기본이구나. 기본. 효행.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